들과 좀 차이점이 뭐가 Hey, sir, can you hear me? Yes. 네, 오늘 경기가 이제 이전에 던졌던 경기들과 좀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소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뭐 다른 날보다도 좀 체인지업 같은 게좀 제구가 좀 평소보다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 다른 구종을 가지고 100몇 개까지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아. 볼넷 비율이 매우 상당히 낮은데 스트라이크를 되게 잘 던진다고 볼 수도 있고 하는데 혹시나 이제 볼넷을 피하려는 점이 어떻게 좀 변했는지. 일단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하면서 볼넷 주는 거를 가장 싫어했었었고, 일단 주자를 그냥 뭐 도움을 주면서 일루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어릴 때부터 홈런을 맞더라도 일단 볼넷을 안 준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제구들이 됐던 것 같고, 그게 아무래도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볼넷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방금 끝났는데 요즘 저희 팀 분위기가 좀안 좋게 볼수 있는데 지금 혹시 클럽하우스 분위기가 어떤지? 일단 모든 경기에 다 지면은 경기 후에는 너무 조용한 건 다들 모든 팀들이 같다고 생각하고, 일단 뭐 평상시에 아침에 출근해서는 평상시랑 너무 똑같이 선수들 밝은 분위기에서 자기 본인이 할수 있는 훈련하면서 경기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그래도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고, 선수들 여태까지 너무 지금 초반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분위기를 타면은 좀 그런 바뀔 수 있는 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될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저희 팀 분위기가 조금 아니 팀 상황이 조금 힘들다고 봐도 되는 상황인지 지금 최근 5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일단 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뭐 투수들도 그렇고 야수들도 그렇고 뭐 타석에 들어서도 그렇고 투수들도 경기하면서 계속해서 상대랑 싸우려고 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게 금방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래야만 하고 그렇게 몇 경기 하면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펜 사용도가 좀 매우 올 시즌 내내 좀 많았는데 그렇게 선발 투수 입장에서 이제 지금 3경기 거의 연속으로 7이닝 던지고 아니면 100구 이상을 던졌는데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일단 초반에 선발 투수들도 부상이 있으면서 좀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 투수들한테 너무 초반에 좀 너무 많은 이닝스랑 경기 수가 됐었던 것 같은 거는 모든 선발 투수들이 아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선발 투수들이 일단은 최대한으로 일단 100개에서 한 6이닝, 7이닝을 확실하게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계속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초반에 지금까지 좀 중간 투수들이 좀 너무 힘들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아요. 오늘 100구 이상 던진 경기를 두번 연속으로 했는데 혹시 이제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강하다고 느껴지는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준비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쪽에서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준비할 생각입니다. 이제 107구를 던졌는데 블루제이스를 입단하고 나서 이제 최대로 많이 던진 투구수인데 2009년 이후로 이렇게 던진 적이 처음이고 혹시 이게 감독님과 아니면 투수 코치의 그 요구였는지? 일단은 6회까지가 감독님하고 투수 코치님의 생각이었었던 것 같은데, 내가 힘도 남아 있었었고, 요 근래 또 중간 투수들이 너무 힘든 경기 했었었고, 그래서 조금 더한 이닝 정도 더 던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었고, 근데 오늘 딱세 타자라고 얘기해 주셔서 그세 타자 이외에 바뀌게 된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최지만 선수와 오늘 상대를 했을 때그 소감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만이랑은 처음 상대해 봤었는데 당연히 한국 선수들끼리 투타 맞대결 하는 거는 너무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인 것 같고, 일단 뭐 내가 하나 잡기도 하고 뭐 안타도 맞았지만, 그리고 지만이도 이제 너무 좋은 타자가 됐고 지금 메이저리그에서도 계속해서 충분한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재밌는 경기였었던 것 같아. 대형,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최지만 선수와 매치업 질문 나서 하나 더 드릴까 하는데, 뭐 사실 지금까지 그 한국인 타자들을 여러 번 상대를 하셨잖아요. 뭐 추신 선수도 상대했고, 뭐 황재균 선수, 강정호 선수 이렇게 상대를 했는데, 오늘 그 상대한테 좀 느낌이 좀 특별히 다른 게 있었나요? 아니 뭐 다른 건 없었던 것 같아. 다른 건 없었던 것 같고 내가 준비했던 대로 뭐 세타 사타 승부했던 것 같고 뭐 하나는 잘 맞았지만 그래도 운이 좋게 또 실점을 막을 수 있는 수비가 나와줬었고 뭐 특별히 다른 건 없었다고 생각해. 오늘 그 중계하는 그 프로그램 보니까 오늘은 막 투심도 던지고 슬라이더도 던지고 좀안 던지던 무기들을 좀 많이 꺼내신 것 같은데 좀 특별히 더 이렇게 신경 쓰신 게 있었나요? 좀 아무래도 상대가 연승이고 또잘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었는지. 예스. 아니요, 일단 오늘 투심 한 개도 안 던졌고요. 그렇게 보인 거고, 그렇게 잡힌 거 같은데, 뭐 슬라이더도 던진 적 없고, 뭐 스피드만 살짝 조절한 거고, 그두 개는 잘못 표기만 된거 같아요.